문제죠. 영혼 없어. 한 취업 포털에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최악의 면접 질문을 조사한 결과 3위는 자산 규모, 2위는 학창 시절에 대한 질문이 뽑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이 뽑은 최악의 면접 질문 1위는 정답. 무엇일까요? 오, 잘하시겠다. 정답. 무엇일까요? 오, 잘하시겠다. 오, 벌써요? 이게 딱딱딱딱딱 느낌 있다. 정답. 아버지가 뭐 하시니?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 금지라고 그러던데 진짜 아버지 뭐 하시냐? 다른 문제 드릴게요. 다른 문제 드릴게요. 야,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어딨어? 야, 수가! 수가, 너는 너 네가 변하면 안 되지! 네가 거기서 격앙되게 싸우지. 아니, 다른 문제 드릴게요. 너무 초스피드 나와. 나 이거, 그냥, 네. 이거 나 너무 해보고 싶었어. 야, 너도 완장 차이가 달라지는구나, 수가. 넌 안 그럴 줄 알았다, 진짜. 이거 해보니까 그 말이 나온다, 그냥. 아, 너무 재미없어. 보시니까. 너무 재미없어. 너무 힘 빠지고. 문제를 뭔지는 알아. 문제를 내가 또박또박 열심히 읽었는데 한 방에 맞춰보니까 힘이 쭉 빠지면서 해코지 하고 싶어지네. 근데 알았어요? 헤매야 돼. 나 이제 제작진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알렸으니까 다음 네. 방. 다음 문제 주세요. 자, 이혜성 아나운서. 네. 정답입니다. 왔다리 같은 게 아니야. 어딜 살리고 어딜 죽이는 거야 지금. 더 화내길 바랬는데 화 안에서 또 재미가 없어져서 그냥 맞는 걸로 하실게요. 예. 자, 이외에도 구직자들은 결혼 여부, 신체 사이즈, 흡연 여부, 주량 등을 묻는 것이 최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체 사이즈 물어봐? 제정신이야? 남의 키는 왜 물어봐? 한편 올 7월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는 구직자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